안녕하세요. 양평일기입니다. 처음 채널명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 양평에 땅을 구입한 후 전원주택을 짓기로 하고 설계 중이어서 전원생활을 꿈꾸며 양평에서의 일상을 기록한다라는 의미로 양평일기TV로 지었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계획도 바뀌면서 집을 짓는 건 잠시 보류하고 양평에서 살면서 차근차근 집 짓기에 대해 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했어요. 서울에서 아파트 생활만 하다가 늦어졌지만 양평 전원주택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 이사갈 집에 다녀와서 영상에 담아봤어요. 주변 지인들께서 전원생활의 단점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 주셨지만 그래도 위시리스트 1위였던 전원주택에서 살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아파트만큼 편리하진 않겠고 여러가지 단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장점도 엄청 많을 거라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보려고요. 마당에 깔린 잔디를 보면서 벌써 기분이 좋아집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일단 키 큰 신발장과 내 취향에는 안 맞지만 건강에 좋다는 피톤치드의 효능이 있는 편백나무로 붙인 벽이 보여요. 안으로 들어가면 벽난로가 놓여있는 넓은 거실이 보여요. 마당이 보이는 큰 창문이 있어 시야가 탁 트이는 느낌이라 마음에 들었어요. 저 멀리 강과 산이 보여서 눈이 즐겁네요. 창이 커서 아무래도 겨울엔 많이 춥겠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주방의 구조는 냉장고 자리도 하나밖에 없고 원했었던 거실 대면형 구조는 아니었지만 꾸미고 적응해서 살면 좋아지겠죠? 싱크대 수납장과 상판의 컬러가 마음에 안 들어 손봐줘야 할 것 같고 대신 넉넉한 수납 공간과 작은 보조주방이 있어서 활용도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보조주방 쪽에 문을 열면 바깥 뒷마당이 보여요. 뒷마당이 꽤 넓은 편이죠? DIY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데 이곳에서 페인트 칠 등 작업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놓고 간 물건인 것 같은데 칠해서 재활용해야겠어요. 환기를 시키려고 일부러 문을 다 열어놨어요. 이곳이 보일러로 들어가는 문인데 보일러선 정리가 깔끔하지 않아 눈에 많이 거슬리네요. 차근차근 하나씩 손봐야 할 곳이 아주 많아요. 천정이 꽤 높아 좀 더 공간감이 있고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부엌 옆쪽으로 다이닝 공간으로 꾸며볼 예정이에요. 사람들과 만난 음식과 담소를 즐기는 상상을 하며 정원이 보이는 이쪽에 식탁을 놓으려고요. 이곳은 1층의 안방이에요. 어중뜨게 작은 창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예쁘게 꾸밀지 생각 중이에요. 이쪽으로는 큰 창문이 있고 바깥은 작은 데크가 있어서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마당이 보여서 아침에 일어나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실 앞쪽으로 작은 파우더룸과 오래되고 옛날 스타일의 욕실이 있어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이곳은 2층의 첫 번째 작은 방이에요. 크게 창이나 있어 채광이 좋고 앞으로 제 서재 겸 편집 작업실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1층과 똑같은 타일들로 만들어진 올드한 스타일의 작은 욕실이 있어요. 이쪽에 계단을 오르면 2층에 작은 거실이 나와요. 2층 거실이 1층보다 전망은 훨씬 좋아요.
커튼은 없애고 이곳은 동양적인 다실 느낌으로 꾸며서 지인들과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세상 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려고요. 이곳이 2층 두 번째 작은 방이에요. 이곳엔 큰 창과 작은 창이 있어 아주 밝아서 좋고 앞으로 남편의 서재로 이용할 계획이에요. 이렇게 이사할 집을 모두 둘러봤어요. 손볼 것도 많고 주택 생활이 처음이라 낯설기도 하지만 곧 시작될 양평에서의 생활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예쁘게 조금씩 변화하는 공간의 모습이나 양평에서의 좌충우돌 펼쳐지는 귀촌 일기를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오늘도 수수한 행복을 느끼며 알찬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상 양평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